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왔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도자재기들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도자재기의 신비로움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하늘을 표현한 동그란 모양의 괴, 땅을 본떠 사각형으로 만든 보, 고려부터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곡식을 담던 재기입니다. 제사가 하늘의 신과 땅의 사람들을 이어준다는 선조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의 제사를 책임지던 제기의 신비로움에 빠져든 관람객들. 집에서 사용하는 제기랑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좀 더 깊게 살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조선시대라던가 그렇게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17세기 제작된 제기. 자세히 보면 유기로 만든 제기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제기가 훼손되고 제기의 재료가 되는 동해 수입이 어려워지자 금속기를 모방한 도자재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제 국권을 상실한 이후 제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국가 의례가 줄어들며 제기도 점점 잊혀졌는데 신뢰를 장식하는 공예품, 황실의 외교 선물 등으로 모습을 바꾸며 역사와 정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전시는 도자재기의 등장 시점인 고려부터 조선까지 제기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기획됐습니다. 각 시대를 반영해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각양각색의 도자재기에 주목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재기가 현대화된 재래관념 속에서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과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을 제단으로 모시기 위해 향을 피우던 향로 등 다양한 도자재기가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광주에 위치한 경기도자박물관에서 11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